즉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TOS 코인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결제만으로 사용되는 TOSP라는 투트랙으로 블록체인 운영하게 됐어요. 저희들은 이걸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Daniel Kong 한국 Blockware CEO 开发区块链货币交易系统首尔国立大学开发中心首席工程师曾任职于三星 SDS 开发中心首席工程师암호화폐가상화폐를시작할때저희트위터를화폐라는그단어화폐커런시에중점을뒀습니다기존의암호화폐들블록체인암호화폐들을결제를하는데있어큰문제점두가지가있습니다그게뭐냐면은속도하고가치의변동성입니다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같은우리가기존에알고있는암호화폐들은시장에서사고팔면서가격이변동성이심합니다이런변동성이심한암호화폐를결제를하려면은결제를하는사람이나결제를받는사람입장에서꺼려지기마련입니다두번째로속도측면입니다알리페이나위치페이같은경우결제를하면은약짧게는 2, 3초길게는 4, 5초안에결제가이루어지는데암호화폐같은이더리움이나비트코인같은경우는길게는10분짧게해도30초에서1분정도의시간이소요가되기때문에결제시장에서는적절하지않다고사람들이말하고있습니다 TOS 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블록체인을하나를쓴게아니고퍼블릭블록체인즉시장에서사고팔리는 TOS 코인과시장에서거래가되지않고결제만으로사용되는 TOSP 라는투트랙으로블록체인을운영하게됐습니다저희들은이걸하이브리드블록체인이라고얘기합니다 TOS 의공식거래소가1호로싱가포르에서오픈을했습니다싱가포르거래소를시작으로해서일본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같은동남아쪽과중국까지포함해서동아시아권그리고유럽과미국지금TV를하고있는글로벌거래소가능지역이약20여군데가있습니다이20여군데의글로벌거래소를네트워킹으로묶어서저희들은처음에특허를이야기할때말씀드렸던것처럼전세계에서편하게 TOS 코인과 TOSP 를사용해서결제시스템을쓸수있는이런국제화전략으로나가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각국의거래소를오픈할투자자와저희들이긴밀하게협조를하고있고요 TOS 의가장궁극적인모델은 TOS 결제시스템을확산하는겁니다그래서궁극적으로암호화폐기축통화가되고자하는것인데요